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불건 214 루미너스 아이디 좋네. 잔류. 키 세팅 안 바꿨네. 공식 안 팔았대. 이벤트. 야, 몇 세트야, 보장이. 뭐야, 토드용. 야, 토드 다 준비했구나. 아니, 근데 214인데 주소탓이 이거밖에 안 돼? 이게 어떻게 된 세팅입니까? 아, 이거부터 해줘야겠네. 잠시 기다리십시오. 바쁜 상태입니다. 크레도 부족해? 루미너스 법재도 필요하지 않나? 웅끼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아, 웅끼님 한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상 중입니다. 오케이, 반반에 인트. 아, 웅기님 핑가에 고맙습니다. 굿, 감사합니다.
아이고 힘드네. 수공 올려줬습니다. 아이고 뭐. 아씨 장갑이 터져서 완성해놨다고? 아니 돈이 어디서 났어? 아 이거 해놨다고. 장갑 어딨는데? 창고에? 아 이거 아니지. 아 환불. 야 많이 모았는데 왜 안 팔았는데. 아 이거 쓰려고 110급 몇으로 치는 거예요? 110급 하려면 96에 54 10급 쳐주는 거예요? 110급 해주는 거면? 그렇구만. 아 토도할 것도 다 해놨네. 이벤트 때 달라고 구상을 한번 볼까? 어 뭐야 갑자기 왜 뜬금없이 놀12 루민 무기가 들어오냐? 그러면 앱솔 장갑에 뭐지? 그럼 망토가 앱솔로 들어가? 구상이 뭐예요? 사카오웨이비야? 그러네. 추억 괜찮다. 2에 36? 소소하네. 도죠? 사카오웨이블 구상 중이다. 신발하고 난 나머지는 아직 못 구했고. 못 기다리다 터져서 이벤트 기다리려고요. 결국에 기다리다 못해서 터졌구나. 잘 해놨어. 뭐, 완작 하면 되겠네. 아쿠아티 뭉추기는 토드 하는 거 있으니까 이왕 할 거면 좀 더 높은 추업으로 하는 게 좋긴 하죠. 일단 90백 이상 별로 차이는 없겠지만 12퍼 15퍼 토드 하는 거 지금 아마 골드 애플 그래도 좀 나왔으니까 매물 좀 있을 것 같은데 할 거고. 오 도미는 이거는 메커는 새로 움직여야겠네요. 그죠? 추업이 너무 낮아가지고 얘를 움직인다고 치고 누가 더 올라가냐? 그죠? 도미가 들어와야겠죠? 장갑 해놓고 숄더는 앱솔 갈 거잖아. 1, 2, 3, 4, 5, 6, 7, 8 들어오면은 9셋이 되겠지? 구보장 사카오 앱솔 하겠다고? 어? 성배 뚫어야 되네. 성배 뚫면은 마력이 없어졌는데? 이노 하든가 뭐 어떻게 해야겠네요. 원하는 씨는 세터 효과 있어요? 보조도 사와야 되죠? 근데 방어골 먼저 맞췄네요. 벨트가 빠지거나 생각을 해보죠. 귀걸이는 어차피 대여씨도 쓸 생각이잖아. 그죠? 아니면 토드에서 뭐 다시 만들거나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앱소리 들어오고 하트는 나중에 맞추고 벨트 빼고 고보장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9 아 그렇지. 어 좋아요. 어 나중에 문제야. 이렇게 가면은 나중에가 문제긴 하죠. 하던 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던 대로 하면 될 것 같아. 원하는 그림 그려놓고. 난 장갑 같은 경우는
레전더리 나중에 쓰게 되면은 그게 문제긴 하죠. 엠블렘도 적게 해야 되네. 보방방. 방모 너무 많은데? 엠블렘 마마마 띄울 수 있겠어요? 보방방이라서. 레디도 움직여야 되네. 보조는 방모가 없어야 되고, 엠블도 없어야지 나중 가면은 되겠는데? 팔렸네. 까비. 주력기에도 방금 붙는다고? 그래서 뭐 생각하신 구상대로 가시고, 이거는 뭐 마이스터링이죠? 마이스터링 바꾸고 그림 그리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요. 나중에 추업 좋은 걸 달라올지, 아니면 그냥 이거 버리고 새로 살지, 아니면 이거 토드에서 도미를 만들든지. 일단 해야 되고, 도미를 들고 와야 되니까. 아니면 이걸 쓰고 도미를 사오든지, 그냥 버리고. 아니 130제 토드에서 해도 누가 사가나? 마력 10짜리 카온을 도미로 올리고 메커를 새로 맞춘다고 취업 좋은 걸로 해가지고. 야, 뭐다 직작하냐? 나중에 유니크 레전드리야 하면 어떡할라고. 제가 공룡은 별로 선호 안 해요, 직작을. 왜냐면은 잘 봐. 내가 도미 올렸어. 도미는 무슨 작이야? 파편 작하죠? 유니크 올렸어. 내 레전드리 떴어. 30% 나왔어. 그럼 나 골치 아파지거든. 어쨌든 뭐 그런 시나리오라서 공룡은 개인적으로 좀 사는 거 추천해요. 공룡은 애들 두줄 달았는데 나중에 나오면 참좀 그렇긴 하거든. 30% 막 33%까지 이탈 막 떠봐. 그럼 아주 고민에 빠지죠. 아니면 130제에다가 해가지고 두줄 달면 팔리긴 하니까 개인적으로 아예 사는 거 추천해요. 파편작 하는 것도 좀 하다 하고. 이런 쪽할게 뭐예요? 그죠? 이거 살려야 되니까. 뭐 여유되면은 나중에 에디도 좀 달아오고. 무슨 말인지 다 알죠? 이거는 인호 해가지고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마력이 아예 사라져 버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기는 가이디레라 큐브 돌리기도 좀 그렇다. 그죠? 에디도 움직여야 될것 같아가지고. 없고, 벨트는 바꿀 예정이고, 숄더 바꾸고, 여기도 바꾸고, 토도 할 거고, 토도 할 거고, 토도 할 거고, 하던 대로 움직이고. 이거는 12% 15% 이런 거 있으니까 뭐 여유 되면은 그냥 일단 쓰다가 추업 좋은 거 해가지고 그냥 아싸리 15%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쿠아틱은 그냥 9퍼 저도 쓰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데아시도스 쓸지 좀 그래요. 그냥 이거 써 9보장 한다니까. 이것도 마무리 짓고 보조 사오고. 일단은 영순이가 보조목이네요. 그다음에 여유 되면은 엠블럼 작하고. 궁금하신 점 있습니까? 이거 오늘 말고 또 언제 하나요? 보통 방송 종료할 때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안할 때도 많이 있고. 안 아플 수 있냐고? 안 아플 정도로 손목을 적용 강화시키십시오. 몇 성입니까? 그만해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궁금하신 점? 저는 개인적으로 장갑은 좀 레전드리 나중에 가시면 쓸 텐데. 어쨌든 레전드 올리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궁금하신 점 있습니까? 됐나요? 그림 다 그려진 것 같군요. 오케이, 루미너스였습니다.